이제 많은 평양의 길을 지금 재촉하는 거야, 예. 근데 이럴지도 저럴지도 말니까 무릎 꿇고 항복으로 나온 건데, 나름대로 계산은 있어, 이놈들이. 마지막 핵을 포기하는 조건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 남북 연방제를 하든지, 북한식 통일, 그러한 통일은 통일이니까. 또 이쪽에도 그걸 주장한 사람이 많이 있어, 연방제자 사람들이. 그 바로 이거 연합단계라는 게 바로 그 유사한 거야, 그게. 하든지, 그러면은 남북 총선거를 하자.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만들자고다. 그도 쪽말로 인민이. 그럼 자, 여기는 인구가 5천만이고 2,500만이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우리가 많죠. 인구가 5천만이고 2,500만이니까. 근데 땅은 그쪽이 넓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총선거를 하면 저쪽은 지역으로 하자고, 소선거구처럼. 이쪽은 인구로 하자고 것이다. 이게. 그러면 협상은 반드시 절충을 해야 돼. 그래서 지역과 인구를 배분하는 거야. 그래서 선거구를 약 800개를 만들어. 그럼 남쪽이 430개를 갖고 북한이 370개를 갖게 돼요. 대충 계산해보면. 800개 선거구에서. 거기서 대의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재헌의회처럼 통일의회가 돼가지고 거기서 국호를 만들고 국정체를 만들고 모든 기본권을 만들고 다 그러는 거야. 응? 체제를 뭘 넣을 거냐? 김일성 주체사상을 넣을 거냐? 우리 시작윤이 자유민주주의 넣을 거냐? 이거 다 결정해야 돼, 의회에서. 그럼 다수당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원을, 대의원을 많이 뽑아야만 통일이 유리한 쪽으로 온다, 이게. 우리는 절대로 통일을 북한식으로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헌법에 딱 명제되어 있어. 3조, 4조에. 한반도 전체에서 자유와 통일을 지향해 가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야 되고 시장 경제야 된다. 이게 딱 못 박아놨어, 지금 우리는. 근데 북한은 뭐냐? 절대로 사회주의야 되고, 김일성 주체 사상화해야 된다. 조선의 전체 공산화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럼 충돌할 거 아니야? 그럼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야만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온다고 말이야. 지금 헌법 개정도 지금, 어? 바른 정당이 마음대로 바른 미래당인가요? 그 당이, 대통령 당이 각 끌고 가고 싶어도 또 그 야당이 하나 있잖아요. 숫자가 만만치 않잖아요. 3분의 2 이상이 손을 들어줘야 개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견제가 되니까 서로 절충해서 지금 어떤, 지난번에 저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를 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려고 했잖아요. 그럼 민주주의란 게 뭐예요?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인민민주주의. 어? 민주주의는 2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하되 어떤 식의 통일이어야 되냐, 이게.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어야 된다. 기본권이 보장돼야 돼. 기본권이란 뭐냐?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걸 기본권이라고 그래. 인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 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있어야 되고 정치적 자유, 소신으로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종교적 자유가 있어야 되고 이런 다 기본권이요. 인권, 그걸 법적으로 보장하는 걸 기본권이라고 한다고 말이요. 그러면 천부적으로 타고난 권리는 하늘이 존재한다고 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인권을 논할 수가 없어. 신이 없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신이잖아. 어? 김일성이 태양이잖아. 태양. 김정은이는 광명성이고 김정은이는 은하수고 그놈이 아들 나면 개똥별이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앞으로. 하나님을 마음 놓고 못 믿잖아요. 뭐 믿을 수가 없어. 절도 있고 교회도 있긴 있어. 가보면 두어서는 개씩. 그러니까 다 공산당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형식만 취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의 자유가 있겠냐. 여행 자유가 있어. 뭐 배고픈 걸 마음껏 벌어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런 통일을 왜 하냐고 말이야. 어? 예를 들면 열이 오른 아기를 열을 빨리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말이야. 그래서 의사를 붙들고 열 좀 내려주시오. 빨리 내려주시오. 우리가 의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죽여버리면 열은 빨리 내린다고. 공산당이 통일하는 건 죽는 거나 똑같잖아. 그래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게. 가능한 시장경제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들은 다 시장경제에서. 공산주의 경제에서 안 돼. 사람이 욕망이라 끝이 없는데 욕망에 자극을 줘야 번 사람이 많이 벌어가지고 없는 사람은 그 혜택도 보고 따라다니면서 일당이라도 벌어먹고 사는 거지. 똑같이 논아준다면 어떤 놈이 이러겠어. 그 자체가 불평등이지. 똑같이 논아주는 것 자체가 불평등인 거야.
똑같은 게 평등 아니에요? 왜 그러냐? 능력이 다 달라. 어? 예를 들면 회사에 같은 날 입사했어. 근데 우체국에 가서 도장 찍는 일을 해요. 한 사람은 그냥 딱 제품이 나오면 사정없이 가서 수천 장 찍는데 어떤 놈은 잔소리하고 농담하고 대기다 100장밖에 안 찍었는데 월급이 똑같으면 되겠어? 옛날 공동체사에서는 모심을 때, 줄 쳐놓고 모심을 때 여러분들 양쪽에 줄 잡고 모시면 줄이 똑 떨어지면 뭐 이렇게 주머니를 갖고 있다 똑똑 뛰어서 심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줄 떨어지게 밖에 50포기 심어 착착착착. 근데 어떤 놈은 거마리만 뛰다가 뒤로 물러나. 응? 그래도 하루 왔다 가서 품앗이니까 가죠. 그런 공동사회에서는 이해관계가 없었지만 지금 저는 계산적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능력이 다 달라. 같은 시간에 반도체 만든 사람하고 고무신 만든 사람 어떻게 손을 같이 바꿨어?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그러니까 얼른 들어오면 평등이 그럴듯하죠? 가장 불평등인 거거든. 사람의 능력을 인정 안 하니까. 응? 아, 일을 많이 했는데 더 안 주는데 누가 이러겠어? 괭이 메고 따라가 졌다 여기다 말아버리지. 옛날 새마을 운동 안 가봤어? 도로에다 자갈 깔고 올 때 그냥 요만큼에서 흙 치워놓고 위에다만 자갈 깔아놓고 와버리고 그러잖아요. 배급탈 때만 앞자리가 서 있고. 응? 꼭 동네 일을 하면 늦게 나오는 배급탈 때는 의사 라는 얘기고 이장 뭐 나왔다면서 오는 거야. 얼마나 얄미워요. 왜? 그 옛날 공동체에서는 눈 감아줬단 말이야. 이웃집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계산사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이미 다 알아. 같은 시간에 아무개는 어떤 일하고 아무개는 어떤 일인데 능력의 차이야. 능력의 차이만큼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야. 아 지금 박수나 주셔. 땀 펄펄 나는구나. 그러니까 경제에 관한 한 시장경제 자본주의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통일을 해야지. 북한식 통일이라니 거지되버려서 어떻게 했어. 자 70년대 김일성은 땅굴 팠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좋든 나쁘든 제철소 만들었고 자동차 회사 만들었고 선박 회사 만들었고 석유화학단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만들었고 지금 세계시장을 반도체가 쓰는 거 아니야. 스마트폰 가지고 이거 안 만들었다면 어떻게 할까. 땅굴을 먹고 쓰고 물만 부숴버리면 떠버리는데 그 땅굴을 먹고 쓰고 땅굴이 뭐 쓰고 있어. 그러니까 같은 돈을 어디다 투자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버렸잖아. 지금 북한보다 우리가 50배 더 잘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은 6.25전쟁 이전 시대에 살고 있어. 그 쥐뿔이나 밥도 못 먹는데 원자탄 만들고 뭐하고 쓰고. 갖고 있는 것이 불안한 거야, 원자탄은. 터지면 지가 터지고. 그 이번에 트럼프가 좀 무식해지만 그냥 코피 잡제이라고, 코피 터졌다고 그러잖아, 옛날에 싸울 때. 한번 얻어 터지면. 그냥 코피 터뜨려버렸다. 그러니까 졸아가지고 그냥 당장에 문재인 정부에 전화 온 거 아니야. 만나자고 지금 급하다고 말. 그러나 크포지만 끌어내다가 시장경제를 확산하면 북한 체제 자체가 무너져버립니다. 절대로 남쪽이 김정일을 잡아내거나 미국이 잡아내면 큰일 나는 게 그것은 증인들 자체가 알아서 얘기해야 돼. 그래야 원망을 안 갖고 남북끼리 같이 통일해 살지. 만일 지도자를 우리가 죽였다 뭐 미국이 죽였다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야. 자신끼리 알아서 해라 이게. 그것이 바로 분위기다. 그래서 북한은 장마감과 노동당이 결판의 것이 있고 핵과 폐제력이 결판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평등한 북한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로 변해버렸어요. 그 첫째, 지역 불평등. 평양은 엄청나게 화려해요. 농촌은 더 비참해져 버렸다 그랬어요. 지역의 불평등. 왜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를 엄마하는 거예요? 5.16 혁명 나고 나서 공장을 결국 경상도에서 지었다 이게. 포항에다, 울산에다, 그 다음에 구미에다가, 뭐, 심지어 저 창원에다 공단 만들었죠. 전라도는 공단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라도 젊은이들이 거기 일자리 가서 월급 몇 푼 받아가 비 오는 날 새는 지붕 밑에서 초라하게 앉았으니 기가 막히다, 이게. 그러니까 감정이 쥐틀을 올려가지고 호남이 토라진 거야. 지금 문재인 정부는 호남 사람 데려다 지금 국무총리도 시키고 비서도 시키고 하니까 지금 조금 호남 사람 주는데 너무 돌아보도 안 돼. 정신 맞춰줘야 돼. 좋아할 것도 냉정하게 좋아해지. 무조건 그냥 광주나 이런 데는 막 99% 막 96% 찍어버리더만 가도 보지도 않고 찍어버리죠.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 저 곡성 쪽에서 우리 또 다른 당이 나오고 또 전라북도 저 전주에서 한 사람 나오고 그래서 지역 균형이 좀 깨지는 거 있는데 저 정치 꼴들 보니까 정치분들 저거 절대 안 되네요. 우리나라 정치는. 오지금은 한강에 거지하고 신보고 국회의원이 빠졌는데 일부가 와가지고 국회의원을 먼저 건졌어. 그때 이제 시민들이 항의를 한 거야. 들어간 김에 놓아둬버리지 왜 건졌냐고 그랬더니 119 구조대원 얘기가 일리가 있더라고. 한강물 오염시키려고 해서 일찍 건져버렸다. 국회의원 제일 지겨버려.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식 시장경제로 해야 된다.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달라야 돼. 그래서 추천 탈북자 끌어안아야 돼. 탈북자들이 합창한 마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돼. 시장경제가 얼마나 좋다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얼마나 좋다는 거야. 어? 우리들은 가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국민이 주인 되는 시대를 열자고 제가 외쳤으니까 통일준비 국민들을 양성해가지고 이념적 무장을 시켜야 돼. 우리 문 총재님의 도익사상.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사상이 도익사상이야. 그 정치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정치는 안 돼. 그래서 신한국,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대신 자리에, 영국은 여왕을, 일본은 천황을, 태국은 국왕을 세우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위에 없잖아요. 민주주의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정치제도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헌법개헌에다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걸 못 박아야 돼. 애국가에 하나님 들어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그건 부처님의 나라, 공자님 나라가 돼야 된다. 이게. 그래야 비로소 정신이 나는 거야. 이것들 제멋대로 싸우고 나라가 망해도 개판 싸먹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 앞으로 국회의원 잘 뽑아야 돼. 정치주도는 전부 다. 이런 사명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을. 첫째, 통일은, 여러분 머릿속에 두세요. 통일은 남북이 똑같아지는 게 통일이 아닙니다. 서로 달라도 같이 사는 게 통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좁히고 같은 건 넓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어? 그럼 뭐가 같냐? 언어, 전통, 민속, 의식 다 똑같아요. 거기도 단어, 여기도 단어고 추석은 거기도 추석이에요. 추석. 서울은 똑같아요. 조상 경매하는 경애하는 거, 자식 교육열 똑같습니다. 가족생활. 근데 뭐가 다르냐? 이념이 다르다. 이념이. 신을 거부해. 이것들이. 김일성이가 신이라고 보고 말이야.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 절대로. 우리 정부도 저 뭐 사람 중심 세상 있다고 그러고 있어. 큰일 나는 게 사람 중심 돼서는 안 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정 안 되면 참부모님 중심하면 되지. 같은 부모라도 참자가 붙었으니까. 개념이다. 그래서 남북을 통일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좁히고 같은 건 넓히되 서로 달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틀렸다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틀렸다고만 다르다. 그러니까 세월을 두고 같이 가고자 하는 삶을 살다 보면 같아져 버려요. 우리가 옛날에 부부가 일체 그랬죠. 부부는 이체입니다. 각기 달라. 그런데 왜 이체라고 했을까? 서로 닮아가는 과정이 부부생활이야. 올해 남편 오사하면 음식맛 닮아가고 성질 닮아가고 그래서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비슷해지게 살아요. 닮아가는 과정이 가정생활입니다. 절대 일치 아니야. 이불 속에서 딴 생각한 사람 한 둘이야? 이런 엉뚱한지 됐다가지고 미투 운동 일어난 거 보세요. 어? 형 가치 혁명이지. 그게 지금 우리 통일 원리에서 순결 운동인데 참가자 운동인데 그걸 우리 식구들이 잘못해가지고 세상이 먼저 하고 있는 거냐. 미투가 뭐야? 성의 가치를 혁명하는 거예요. 우리 타락론 아니면 안 된다 해결이.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이거 식구들 얘기 있지만 말이야. 세상이 알아서 잘하고 있잖아. 하도 안 하니까 우리가 말이야. 밖에 나가 전도도 안 하고 말이야. 비글비글하니까 그냥 세상이 미투 함께 위드유 말이야. 이런 시대가 왔다. 세상이 다 하늘 섭리권에 들어왔어. 우리 한반도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만 세계 평화로 가는 거야. 지금 미국은 중국을 끌어들여 전쟁을 하려고 그래. 중국 앞서가는 걸 지금 미국이 막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평화적으로 해라.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반드시 통일은 달라도 같이 살 수 있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틀린 것이 아니다. 어디에 틀려요? 북한 사람도 길들여져서 그런 걸. 지금 체제에 쏘으려고. 문을 열어놓고 서로 만날 각오를 해야 돼. 한 집에서도 교회를 달리다는 사람이 많아요. 절에 간 분도 있고 교회 간 분도 있고. 아무렇지 않아요. 그거 이해해버리면.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도 종교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잖아요. 아 불편함 하나도 없잖아. 아 이분은 성당 다니고 이분은 절에 가시고 이분은 감리교고 아무렇지 않잖아요. 다르다는 것만 인정해라.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맞죠? 그럼 박수 치세요.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북한을 우리가 딱 대할 때
권력하고 인민을 분리해야 되는 거야. 권력은 파도 대상, 인민은 포용 대상이야. 같이 살아야 할 동포들입니다. 뿌리가 같아. 그러니까 인민은 포용 대상이고 권력은 파도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일을 머릿속에만 두면 절대 통일 안 돼.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돼.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어? 가슴이 뜨거워져야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머리에 있는 통일을 가슴으로 끌어내리죠. 끌어내리면 호주머니 아니면 통제나라라도 저금통에다 집어내야 돼. 그 돈을 통일기금으로 내봐야 돼. 앞으로 통일은 북한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 너무 많아. 엄청난 돈을 써야 돼. 혼란도 각오해야 돼. 그러나 우리 미래가 희망이 통일조국이 되어야만 미래로 가고 세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자원과 남쪽의 자본이 합치고 노동과 기술이 합치고 철도로 연결해서 수출을 하고 세계 물류의 중심지가 돼가지고 번영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기금도 낼 각오를 해야 돼. 통일은 일시적으로는 손해가 나요. 그래도 끌어안아야만 우리 젊은이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무제한의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건강을 빨리 회복해야 돼. 지역과 지역의 불평등을 해소시켜야 돼. 그 다음 배급의 불평등, 고급당원들만 배급당원과 하나도 안 주니 이것도 해결해서 각기 먹고 살아라. 전체 시장 경제로 체제를 바꿔 버려야 돼. 그 다음 건강의 불평등, 빨리 북한 사람들 폐결핵을 낫수시켜야 돼. 우리가 돈 3만원만 가지면 폐결핵 환자를 완전히 완치시킬 수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사는 애를 구제해 주시. 지금 젊은이들 그 무게를 보니까 대한민국 군인이 북한 군인보다 평균 17kg가 무거워요. 이 몸통에 뼈만 남았어요, 그때. 그 다음에 키는 13cm가 적어. 난 원래 적었지만. 그, 저 할 꼴이 아니야. 그 애들, 북한에 애들, 애들을. 판문점에 나와 있는 군인들 보세요. 옷이 따로 돌아요. 모자 따로 돌고. 신발이 뭐 이만한. 어떤 또 양발도 안 신고 돌아다니게 추운 겨울에. 불쌍해서 못 보겠다. 우리가 배불러당해서 양심의 가책을 하면 그것도 사람을 치지 않냐. 같은 동포. 그래서 인민과 권력을 분리하자. 그 다음 머리에 있는 통일을 가슴으로 끌어내리자. 그리고 작은 통일을 먼저 해보자. 큰 통일과 그게 탈북자와 하나 되고 일본의 조총련과 민단이 하나 되고 그래서 같은 조국의 민족으로서 미래를 서로 번영을 약속해 가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통일 준비가 시급합니다. 통일 준비에서 가장 심한 마음이고 두 번째 시범 물질이야, 물질. 조그마한 여유가 있으면 통일기금을 저축해달라 그래요. 참 무섭다. 제가 지금 한 30년째 돼지저금통에다 돈을 넣어보니까 이게 적은 줄 알았더니 며칠 전에 통장을 보니까 2,700만 원이 저축돼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털어다 갔다 저축했는데. 언제든 출근할 때 호주머니 만지고 동전 있으면 됩니다. 이거 하나 채우려면 몇 달씩 걸려요. 의도적으로 어떤 데는 동전 안 써요. 써야 할 일이 있어도. 그걸 저축통에 올라. 그것이 내 마음을 훔쳐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집에 돌아가시면 돼지들 통일기금을 넣어주십시오. 왜냐, 경제가 무지한 필요에 북한이.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조금 준비를 서둘리지 않으면 독일이 그랬잖아. 통일의 문을 하늘이 열어줬는데 시민이 재빠르게 돌아온다. 우리도 이제 머리에 있는 통일을 가슴으로. 응? 북한을 대할 때 인민은 포용대상이고 권력은 탈북자가 바로 통일의 재원입니다. 재원. 이 사람들을 앞세워야 통일의 길을 여는 거예요. 3만 3천 명이 와 있어. 하늘이 보내준 거야. 하늘이 보내준 거야. 응? 우리가 어떻게 북한 땅에 선거운동을 수하고 남북 총선건다고 해. 여기는 뭐 잡동이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는 430석이고 북한이 370석이지만 지금 상태 선거라면 대충 100석은 넘어간다 이거죠. 그럼 여가 330석이 되고 북한이 470석이 된다. 그럼 북한이 유리한 법이 제정될 수 있다. 얼마나 불행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런 교육운동을, 이런 개방운동을, 이런 사상운동을 어디 갔어 여러분이 다 해야 돼. 아까 환영해 준 사람들 있고 반가운 분들 있고 여러분들이 백전백승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통일의 때를 앞당겨야 됩니다. 지금 때가 다 됐어. 망하는 길밖에 없어, 저기. 망할 때 잘 망하게 만들어야 돼.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세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북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중국보다 더. 근데 러시아에 이메모라고 하는 국책연구소 하나 있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소입니다. 규모가 커요. 그 연구원들만 2,700명이라니까. 그 이메모 연구소가 보고서를 내놨어요. 뭐라고? 금년부터 2020년 사이 북한 권력이 무너진다. 근데 참 기분 좋은 것은 남쪽이 북한을 끌어안는다고 써놨어요. 소련에서. 그래야 된다고. 근데 미국에는 유명한 또 연구소가 미국에 다 나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만 연구소. 그 연구소는 세계 정보 200개 정보기관이 그 연구소 보고서를 갖다 쓰는 거예요. 거기서 작년 11월 달에 보고서를 내놨는데 2018년부터 20년 사이 북한 권력의 붕괴를 떠났어요. 우리 보통 사람 머리를 뛰어넘은 사람. 자, 우리나라 연구소는 누구냐? 대한민국 역술인들, 점치는 사람 60만 명, 70만 명 돼. 그 연구소 소장이 권희섭 씨야, 권희섭 씨. 그분이 금년 신년에 얘기를 했어. 김정은 무음이 가버렸다. 무음이 갔단 말이 떨어지면은 3년 내에 누가 데려가 버린다는 거야. 곧 가버렸더만, 저 사람이.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운세입니다. 자, 우리 식구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을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하늘을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라는 거예요. 좌냐 우냐를 보지 말고 하늘에 가까운 일을 누가 하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누가 열어주냐 이게 북의 길을. 운전자에 올라와 버렸잖아. 운전자에 참이 안 올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운전을 제대로 하다 잘 논두렁을 쳐박힐 수도 있고, 아, 김정은이가 내일이라도 나 안 하겠다. 내가 요구한 거 내놔라. 우리 민족기념장이고 아침 저녁으로 트럼프한테 문안전은 왜 하냐?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고 판 깨지는 거 아니야. 잠이 없어, 양반도? 다 시대적 책임을 지고 하늘이 임명해놓은 거야.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야. 그 선미시대 주인공 역할인 거야. 마음이 움직이니까 하는 거지. 트럼프도 지금 곧 셰리부실 것 같아. 요즘은 그냥 변해가지고. 그 누구야, 저 틸러슨인가, 그 저 국무장관. 요 놈이 북한한테 얘기했잖아. 우리한테 직접 어제 한국을 통해서냐고. 트럼프가 그냥 틸러슨을 잘라버렸어. 이 새끼 지금 모처럼 문재인이가 운전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때문에 네가 올라타려고 하냐, 이거 할 일이냐고. 이게 묘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니까 점쟁이 말 믿어봐요. 3년 내 죽는다니까 기다려보면 되는 거지. 안 죽으면 나한테 물어보러 와요. 왜 안 죽었냐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또. 네, 그렇게 알고 통일을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